2023년 6월 8일 연근 10개를 위해 동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근 농사 잘 되겠어. 물이 안 빠진 것이 보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그때 되고 안 빠진 거죠. 일주일이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심으려고 했거든요. 장난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나고 빠졌는데 봐주시고 완당 연근 농사의 공상은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흙탕물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은근히 줄 맞춰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씩 맞춰서 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 새우? 딱새우, 딱새우. 딱새우? 아, 그래요? 여기 원래 그 없다가 생겼대. 유기농 단지가 원래 큰데. 이거 물 나가고 있네. 회장 물고 물이 나가고 있음. 연근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연근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2023년 봄 파종한 정식한 연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근들이 잘 자랐고 다만 청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 증상이 발생해서 방지작업을 한번 해주니 다 이렇게 무마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홍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련은 관상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예쁜 꽃하고 연 열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근 뿌리도 식용으로 가능한데 뿌리가 작아서 식용으로 적합하진 않고 관상용으로 적합한 홍련. 홍련이 작년에 식재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이렇게 또 발화가 되었답니다. 논에 어떤 작물을 심을까 걱정이 되었다면 자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논에 무슨 작물을 심을까 고민되셨다고요? 5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추천 작물로 논에 심을 수 있는 작물로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 열애살이 연근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꽃도 구경하고 또 수확해서 연근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작물 논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연근 홍련과 백년을 추천드리며 연근은 한번 심어서 첫 해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매년 심어야 하는 부끄러움이 없고 수비만 해주시고 수확하지 않으시면 매년 새로 태어나고 꽃도 보고 연실 열매도 따고 그리고 매년 농사 걱정도 없는 연근을 추천합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직접 농사 지은 홍련과 백년 종근을 단일 수확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10-261-0311로 해주시고 단가는 한인촉당 5천이며 대량 구입시는 약간 덤으로 더 구매해주고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연근농사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답니다.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데 간혹 잎사귀를 갉아먹는 청벌레 발생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살충제 방지 작업을 해주어야 하며 그리고 이 연근을 매년 수확하지 않을 때는 수세가 점점 영양분이 적어져서 작아짐으로 약해짐으로 한 3, 4년 주기로 한 번 정도 전체 수확을 하고 다시 파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연근을 잘 가꾸었는데 수확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거나 작업기, 수확용 작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연근의 출하처, 판로 등도 잘 확보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재배, 연농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홍련은 7월에 만개한 판매 중인 종근 홍련 사진이며 연재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